추석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가 노숙자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등 훈훈한 나눔의 정을 베풀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새 제안들을 놓고 연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대선 토론의 승자는 조셉 바이든 후보로 꼽혔으나 표심 변화는 2%에 불과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83만 7천 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4배에 달했습니다. 대학 진학에 필요한 다양한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펩사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첫 추석 명절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음식과 정을 나누며 즐겁게 보내는 것이 한가위의 미덕이기도 한데요.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가 워싱턴 DC의 노숙자들을 찾아 점심을 제공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음식과 마스크, 물 등을 제공받은 100여 명의 노숙자들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민족의 최대 명절 코로나 사태 이후 첫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을 준비하고 맞이한 한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추석을 맞아 한인 커뮤니티가 워싱턴 DC 노숙자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워싱턴 DC 사우스 이스트 지역 노숙자들을 찾아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자며 위로와 함께 직접 준비한 음식과 마스크, 물 등을 나눠줬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봉사자들은 테이블 위에 100여 명분의 도시락, 개별 포장된 두 종류의 마스크, 물을 준비해 따뜻한 한 끼를 지역 노숙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곳을 찾은 노숙자들은 준비한 물품과 음식을 챙기며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한 배품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God bless you, ma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Man, good man right there. Good man. You know, this is a gift from God. You know? For what y'all doing to the community, other people ain't doing. 이번 나눔의 현장에는 DC 지역 커뮤니티들도 동참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가며 힘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함을 표하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itnessed the community come together like this with the Asian Americans, and there's always been some dissension with the Asian Americans and the African Americans for whatever reason. 우태창 워싱턴 버지니아 통합 한인 노인 연합회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맞은 첫 추석이지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우리 명절에 음식을 나눠주는 온정을 베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문화 형식에 있어서 워싱턴 DC 홈리스 노숙자들에게도 이 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과 용기와 삶의 의지를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행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석 명절이지만 많은 한인들은 서로의 안전을 생각해 가족 만남을 최소로 하며 축소된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갈 곳 없는 지역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와 코로나19 필수인 마스크를 제공하며 한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통해서 온정과 나눔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WKTV 뉴스 이현경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새 제안들을 놓고 연일 막판 협상을 벌여 근접시키고 있어 최종 타결이 임박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1조 6천억 달러로 올려 새로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여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부 안에서는 상당히 근접하고 있어 막판 조율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확정짓기 위해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집중협상을 벌이면서 상당 부분에서 근접시키고 있어 최종 타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무너신 채무장관은 수요일 1시간 반 동안 직접 회동한 데 이어 목요일에는 50분간 전화협상을 벌여 나흘째 막판 급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양측이 새로운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제시하고 집중 조율에 돌입해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으나 근접시키고 있어 금년간 최종 타결이 희망적이라고 양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선거 전 타결에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나는 금년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Well, I'm hopeful. Actually, doesn't mean I'm positive, but I am hopeful. So. We're still alive and we're still talking and I'm hopeful that we can reach an agreement.
펠로시 하원의장은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여러 방안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 근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러나 백악관이 새로 제시한 1조 6천억 달러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협상을 지속해 더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This isn't half a loaf. What they're offering is the heel of the loaf. Then we came down $1,200,000,000,000. 이 앞서 스티브 머러신 재무장관은 백악관의 새 제안으로 1조 6,2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비공식 제안보다 1,200억 달러 높인 것이나 민주당 하원안 2조 2천억 달러와는 아직 6천억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최근 제안에서는 총규모에서 아직 6천억 달러의 차이가 나고 있으나 미국민 1인당 1,200달러 직접 지원,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의 재개에서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조율해야 하는 부분의 하나는 연방실업수당으로 백악관이 9월 13일부터 소급 적용해 내년 1월 1일까지 주당 400달러씩 제공하자고 제시해 민주당 안의 600달러와는 200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에서도 백악관이 당초보다 1,000억 달러 올려 2,500억 달러를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4,360억 달러와는 근 2,000억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연방실업수당과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액 차이만 좁히면 총규모도 타협해 최종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악이었다는 첫 대선 토론회 승자는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꼽혀 유권자 지지율도 평균 7%포인트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보고 표심을 바꿨다는 유권자들은 고작 2%에 불과해 결정적인 여파를 미치지는 않았고 격전지 지지율 격차는 3.5%에 그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3일 2020년 미국의 선택이 30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있으나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토론이었다는 혹평을 들은 첫 대선 토론 결과 토론 승자는 바이든 후보로 꼽혔으나 막판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 미 유권자들은 첫 대선 토론의 승자로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꼽았습니다. CNBC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는 53-29%로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하며 첫 토론 승자에 올랐습니다. CNN 조사에서는 60-28%로 바이든 승리가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첫 토론을 보고 표심을 바꿨다는 유권자들은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NBC 조사에서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꿨다고 대답한 유권자들은 2%에 불과했으며 98%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첫 토론 이후에도 대선 판도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전국 지지율에선 평균 7%포인트 우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10월의 첫날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균 7.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승부를 실질적으로 판가름하는 격전지들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3.5%포인트 앞서는 데 그쳐 아직 대선 승리를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격전지들의 대부분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어 백악관으로 가는 길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넓은 것으로 판세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형 격전지들 중에 선거인단 29명이나 걸린 초대형 플로리다에서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화당 쪽에 기울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러스트벨트의 주 지역들 가운데 서너 곳을 빼앗으면 백악관까지 탈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갈수록 전세가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이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와 16명의 미시건, 10명의 위스콘신에서 모두 5%포인트 이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83만 7천 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하면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레귤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177만 명, 연방 차원에서 지원받는 이들까지 합하면 2,553만 명이라 있어 아직 실직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규모 실직 사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주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3만 7천 건으로 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 87만여 건에서 3만 6천여 건 줄어든 겁니다. 이로써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주 연속 100만 건 아래를 기록했으나 80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당 80만 건대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평년에 신청된 20만 건보다 여전히 4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각 주별 레귤러 수당의 경우 1177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98만 명이나 대폭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실업보험으로 지급하는 각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연방 차원에서 지원받는 전체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2,553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 수령자 1,177만 명에다가 연방 차원에서만 자격이 되는 자영업자, 임시계약 근로자 등을 합하면 2,553만 명이나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 명령에 따라 주당 $300씩 제공해온 연방 실업수당이 5, 6주분을 지급하고 끝나고 있어 실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협상 막바지에 도달해 있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연방 실업수당의 경우 배학관이 9월 13일부터 소급 적용해 내년 1월 1일까지 주당 $400를 제공하자고 제안해 민주당의 $600와 $200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일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실업률은 8.2%로 전달 8.4%에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87만 2천 개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대학 진학에 필요한 다양한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펩사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올해 학자금 보조 신청인 펩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 가을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오늘부터 시작해 내년 3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학비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내년 가을에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 학자금에 필수적인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 펩사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펩사는 대학 진학에 필요한 다양한 학자금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그랜트는 물론 기타 학비 보조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학 진학생이나 재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펩사 신청을 해야 다른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고 페어런트 플러스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최대한 빨리 펩사를 제출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펩사를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의 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펩사를 일찍 제출하면 연방 보충 교육 기획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저소득자의 학생들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학생들의 펩사 작성을 위해 학부모의 업데이트된 세금 기록이 필요합니다. 펩사는 2년 전 소득 정보를 제출하며 지금부터 내년 가을 사이에 실직 사태 또는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나중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펩사를 신청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웹사이트에서 학생과 부모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이름, 소셜넘버,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데 소셜국에 처음 사용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내용 불일치로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소득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IRS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전환돼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정확히 기입하고 학생과 부모님 동의를 클릭한 후 펩사를 제출하게 되면 그 내용을 근거로 가정분담금 EFC, 연방재정보조예상지 펠그랜트, 연방정부융자예상지 다이렉트론 등의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나 마감일을 놓쳐 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도 발생하는데 늦장을 부리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세금 기록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가 부분 재개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해져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적색 경고가 나왔습니다. CDC에서 공지한 것에 더해 의료진들이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의 증상 외에
특이 증상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체의 모든 기관을 공격하며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료진조차 구분하기 어려워 치료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기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증세로 잘 알려진 발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폐를 공격해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을 보이고 폐렴으로 비화시켜 우한 폐렴이라 불렸었죠. 하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 증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온몸을 공격하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공격하며 어떠한 특이 증상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뇌경색, 심장마비, 부정맥 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혈액 응고가 항진돼 만들어진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은 혈액 응고와 혈관 내벽을 공격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폐를 침범하는 것보다 심장을 공격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가 심장을 공격해 근육을 약화시키고 중요한 리듬을 방해해 심장마비, 부정맥 등도 나타나고 있어 고혈압 등 기저질환자는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핑크아이 눈충혈, 미각과 후각 상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한 호흡기 바이러스로 보기가 어려워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감염자들 중 냄새와 맛을 못 느꼈다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뿐만 아니라 코와 눈을 공격해 핑크아이, 눈충혈을 겪는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신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맛과 냄새를 없애고 때론 뇌 이상을 유발시키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토와 설사 증상입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자 중 보인 증상이 구토와 설사가 있습니다.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던 감염자는 열이 오르지도 않았고 숨이 가쁘거나 기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화기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장을 망가뜨려 추석까지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혈액 폐기물을 여과하는 신장 고장을 유발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만성 콩팥 환자, 즉 기저질환자의 경우 면역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위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 중 면역 체계를 공격, 파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기 복제 능력이 사스의 3배 더 강한 걸로 확인돼 인체 내 면역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면역체계를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코로나19 중환자는 면역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사이토킨 폭풍 증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상도 볼까요? 바로 피부질환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달 발가락 질환이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한 루마티스 전문 의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사진입니다. 마치 동상이 걸린 듯 발가락이 붉거나 푸르게 변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 중환자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코로나19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괴질이라 불리는 멀티 시스템 인플레메이션 신드롬인데요. 괴질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고열과 피부 발진,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관상동맥 염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코로나19와 별개의 질병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의료진과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외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게도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에서 다발성 면역 과잉 반응 사례가 나오면서 어린이 괴질이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과학자들은 이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방식으로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해 갖가지 증상을 유발, 광범위하게 타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백신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 접종이 서둘러 나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악몽에서 벗어나길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